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종면 순흥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좀 마당이 굉장히 넓은, 네, 좀 가격대가 있는, 네, 그런 매물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 순흥리 지역 하면 뭐 여러분들 서종하면 많이 아시겠지만 문오리는 대부분 아시죠. 예, 문오리에서 이제 순하기 마을 쪽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 예, 있는 지역입니다. 순흥리라는 지역이. 예, 순하기 마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예, 순흥리 바로 본 매물이 있고요. 본 매물은 문오리 라인 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예, 서종 IC로 오시는 분들은 문오리 라인 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양수역에서 약 한 14분 정도, 예, 부용리와 모광리 라인으로 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두 군데에 이렇게 진입로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 매물 땅이 워낙에 넓습니다. 약 한 700평 가까이 되고, 예, 그리고 건물은 그냥, 예, 건물이 좀 많이 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건물 가격은 안 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만 받고 매각을 하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네, 우선 주변 환경 드론 촬영으로 해서 한번 넓게 한번 보시면요. 네, 이렇게 좀 돼 있고, 본 주택의 북쪽엔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2차선 도로로 해서 진입이 가능한 약간 자루형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 굉장히 편안한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본 매물 그럼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워낙 넓기 때문에, 네,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우측에 보면은 2차선 도로, 아스콘 포장된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네, 이렇게 돼 있고, 본 토지 전체적으로 필지 구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이는 이 진입로 도로 부분, 네,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도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답으로 돼 있는 부분도 이렇게 좀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고, 자, 들어가시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은 주택 있는 부분, 네, 주택 부지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또 한 필지 있고, 그리고 약 한 500평이 넘는 부지가, 예, 다 지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지금 정원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정원 겸 텃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를 사용하고 있죠. 네, 바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2차선 도로 앞에 진입로, 여기 지금 일부는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량 주차는 뭐 굉장히 뭐 5대에서 6대 정도 주차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그냥 넓은 면적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주차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대문이, 예, 그냥 예쁜, 예, 예쁜 디자인된 대문이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열고,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정면에 주택이, 예, 바로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전면에 보시면은 뭐 자연석과 발파석, 자갈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아기자기합니다. 아, 여기 소유자분께서 이제 좀 예술을 좀 이렇게 하시는 예술가의 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원, 주택 내부의 어떤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는, 예, 그런 좀 인테리어나 좀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예, 주택으로 들어가는 현관문까지 이렇게, 예, 자갈석과 디딤석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 각종 뭐 항아리 같은 것들, 예, 경계 따라서는, 자, 보시면 망으로 다, 예, 망으로 경계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철제 펜스로 시공이 되어 있고, 라인 따라서 조경수와 과실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식재가 많이 되어 있고, 예, 요 이제 주택의 터줏대감, 이렇게 진돗개 두 마리가 또 이렇게, 예, 지키고 있고, 조용하죠. 되어 있고, 중간에 요 소나무 조경수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돋보이고요. 뭔가 좀 인사를 하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들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네, 텃밭으로 쓰는 공간이에요. 자, 텃밭으로 쓰는 공간이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다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보시면 하여튼 뭐 마당이 워낙에 넓어 가지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화단 정원을 좀 꾸며 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텃밭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조경수들 그리고 정자도 이렇게 있는데 거의 뭐 이제 농기구 창고로 쓰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여기 뭐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면은 저쪽에 이제 과실수가 좀 식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나무도 추가적으로 또 심어 놓으셨고요. 굉장히 넓죠. 네. 그리고 우측에 이제 북쪽이죠. 북쪽에 전원주택 단지하고의 경계는 저렇게 토목공사상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하게 뭐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보이고 뭐 소각장도 보이고, 야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항공 촬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마당 제가 지금 한 바퀴 뺑 돌아봤어요. 봤고 내 마당에 뭐 전봇대도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뒷부분도 굉장히 넓은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여기도 그냥 창고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여기 지금 물탱크가 있는데 딱 봐도 이제 빗물을 받으면 비가 내리면 이쪽으로 물이 좀 채워지고 그거를 농업용 물로 이렇게 저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빗물을 받아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계시고, 여기도 비닐하우스 뭐 이렇게 좀 재배를 한 창고가 아니라 재배를 하고 계시네요. 네, 온실로 또 활용을 하고 계시고, 아 정말 예 넓긴 넓습니다. 아, 정확히는 698평 주차장 부지와 다 포함해서 698평 그 다음에 2층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 계단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쪽 일부는 다 지금 벽돌로 다 마감이 돼 있습니다. 이쪽엔 또 다육생 식물과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키우시는 것 같고, 야외 수도가도 해놓으셨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 꽃, 화단, 뭐 나무 이런 거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주택 내부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작품 활동을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가님이시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조용히 이렇게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은 요 정도, 예, 요 정도 한번 쭉 보셨고요. 바로 또 주택 내부로 가서 예, 간단하게 구조라든가 이런 거도 보여드릴게요. 거의 뭐 단층 구조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층 다락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게 활용이 가능하고, 1층 바닥 면적만 40평이 넘어요. 예, 오시는 분 좀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바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 내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럼 바로 내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보시기 전에 일단 여기 선룸 쪽에 확장된 부분에도 잠깐 보여드리면, 작업실 겸 이렇게 좀 뭘 해놓으셨는데 창고 겸 작업실 겸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썰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예, 네. 그렇죠. 네. 다 데크 부분을 지금 다 창호를 달고 하셔가지고 썰룸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넓은 공간도 있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자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요. 네. 전실 내부는 지금 다 루바 마감돼 있고 좌측에 신발장 있고, 정면에 이제 중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라고 그러지? 향이 굉장히 좋아요. 무슨 향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좌측에 야 거실에 이렇게 또 드럼이 예 네. 드럼 세팅이 악기가 세팅이 돼 있고. 이게 뭐 소음적인 부분에서 크게 어떤 뭐 불편함은 없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워낙 마당도 넓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드럼도 치시고 뭐 노래도 좀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그래서 거실을 그냥 거의 예, 드럼 연습장으로 쓰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측부터 한번 쭉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측에 돌아서 가시면 바로 여기가 이제 방 굉장히 넓은 방이 이렇게 있고요.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창도 굉장히 미국식 시스템 창입니다. 저게 미국식 시스템 창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한쪽에 벽면에 붙박이장도 다 시공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방 안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담하게 안방용 화장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오시면 예, 중간에 이제 팬트리 공간 여기 이제 화장대로 쓰셔도 되고 뭐 다용도로 쓰시는 공간인데. 굉장히 넓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넓고, 그리고 좌측이 이제
여기가 이제 창고로 쓰시고 계십니다. 현재는. 근데 방으로 쓰셔도 돼요. 방으로 쓰셔도 되고 현재는 창고로 쓰고 계시고 좌측에 요 지금 파스텔톤에 보라색 파스텔톤에 요 문 뒤에도 바로 창고입니다. 예, 창고로 돼 있고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뭐 그림이나 작품이 굉장히 많죠. 예. 유명한 작가님이라 하시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좌측에 벽난로, 그 다음에 우측에 식탁, 요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특이합니다. 벽난로도 이렇게 연통도 저 뒤쪽으로, 주택 뒷부분으로 이렇게 빼셔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신 것 같고요. 예, 바닥도 좀 세월의 흔적이 지났는데, 그냥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네요. 추가적으로 뭐 손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아,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여기가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 아, 제가 불을 안 켰네요. 자, 이쪽이 이렇게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주방으로 되어 있고, 주택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장을 한 것 같습니다. 천장 보니까 예, 추가적으로 확장하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공간은 뭐 넓습니다. 아, 약 40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좀 여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공용 욕실. 공용욕실도 옛날 그런 옛날 그 오래된 스타일의 인테리어죠. 리모델링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욕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크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좌측에 예, 또 방. 여기는 이제 어우 LP판도 보십시오. 예, LP판이 뭐 예. 여긴 거의 서재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한쪽 역시 붙박이장 다 돼 있고 네. 방 사이즈는 예, 큽니다. 자, 1층은 다 보셨어요. 다 보셨고, 전체적으로 방이 3개로 보시면 됩니다. 방 3개, 그 다음에 욕실 2개, 그리고 굉장히 넓은 거실과 이렇게 한켠에 또 주방, 그리고 주택 뒷부분, 그리고 주방 한켠에는 이제 예, 다용도실이죠. 세탁실 겸 다용도실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약 40평 정도 되고요. 40평 좀 넘는다고 하시니까. 예, 단층 주택 40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 공간 보면 다락방이 있어요. 지금 커튼으로 막아 놓으셨는데 평소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계단도 지금 뭐 사용을 안 하시니까 지금 창고로 이렇게 쓰고 계시고, 자, 올라가 볼까요? 다락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천장이 예, 머리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 들어오시면. 정면에는 이제 테라스가 있고요. 이렇게 네, 테라스가 있고 테라스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방수 상태 양호합니다. 2층에서 보는 조망권도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야산을 바라보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방인데, 다락방인데, 아, 뭐, 굉장히 넓습니다. 예, 보시면, 천장 보시면, 예,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천장은.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뭐, 침대도 있고, 뭐, 다 있긴 한데, 에어컨도 있고, 굉장히 독특해요. 천장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보일러도 다 들어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 주방 싱크대도 뭐, 있을 건 다 있는데, 이 천장, 하여튼 머리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 화장실도 다 있어요. 생각보다 화장실이 깔끔하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락방까지, 다락 공간까지 다 한번 쭉 훑어보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서정면 순흥리에 소재하는 굉장히 마당이 넓은 그런 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일단은 주택 가격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전체 토지가 약 700평 가까이 된다라는 거, 예, 너무나 괜찮고, 여기가 아마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예, 아마 일반 음식점 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일반 음식점 허가가 날 것 같고요. 2차선 도로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혹시라도 뭐 카페를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아니면 그냥 좀 여유롭게 마당 넓은 주택에서 좀 이렇게 좀 쉬고 싶은 분들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요 지역은 뭐 앞으로 굉장히 좀 모광 아이씨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 양수역까지가 차량 14분에서 15분 정도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저기 하남 송파 쪽으로는 뭐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 거리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서정을 좀 선호하셨던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뭐 독특합니다. 개성 있고, 네, 독특한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날씨가 좀 이렇게 쾌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조금 날씨가 흐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농작물이라든가 주변 화단, 정원, 이게 좀 다 풀도 자라고 하면 굉장히 예쁘다고 하세요. 네, 그때 또 한번 오시면 제 영상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